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 통 시간입니다. 윤형중 랩2050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이게 선거제도가 약간 정치 권력이 바뀌는데 영향을 주니까 그게 나중에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럼요. 아, 예. 그래서 중요성이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오프닝 멘트로 세월호 10주년 또 언급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이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렇죠. 점이 가장 가슴 아프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선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혐오와 그런 이제 혐오의 정치, 또 양극단의 정치, 또 이런 참사까지도 일종의 그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그런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그 당연히 선거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방금 이제 저희가 정책 통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를 다루는 게 정책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가 그 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선거제를 잘 다룰 필요가 있다. 네, 요게 왜그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더 이제 이따 아, 좋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선거제도 바꾸면 혐오의 정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 완화시킬 수 네, 있다. 완화시킬 수도 예, 있다.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네, 그리고 예. 선거제도 바꾸면 정책, 경제, 예. 정책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지금 일단 이게 선거제 논의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선거제라는 것은 선거 전에 그 논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선거 전에 아주 임박할 때까지 결정되지 않고 그때까지 치열하게 논의가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아예 법적으로 논의의 시한을 정해놨습니다. 선거가 있기 1년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서 아예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으니까 그럼 작년 4월까지 통과를 확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게임의 룰인데 축구 경기 할 건데 뭐 골대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는 맞습니다. 1년 전에 정해놔야 된다. 대회 1년 전에 네. 그랬는데 안 지켰다는 거죠. 40일 전까지 정했습니다. 40일 전에 전에 정했습니다. 룰을 정했다 이런 예.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여당 쪽에서 이번에 소선거구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맞습니다. 많이 지지 않았다 네. 이러면서. 그 논의 때문에 나왔는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보통은 이제 그 어떤 정책적 현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동안 방송을 진행해 네네네. 왔잖아요. 오늘 형식은 조금 이제 바꿔봤습니다. 네네. 괜찮을지 아, 모르겠네요. 네네. 제가 잘 맞춰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제 개혁의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가지고 아, 왔습니다. 그래요? 예, 요 아이디어가 아. 뭐 얘기가 될 만한 아이디어인지, 충분히 합리적인지 네.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아, 그것도 하여튼, 굉장히 알겠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선거제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 늘상 이게 쉽지 않은 게 용어가 어려워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어쩔 수 무슨 없는 측면. 준연, 연동형 이런 거 너무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는 어렵습니다. 분이 거의 네.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일단 기존에 만들어진 용어로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는 연동이냐 병립이냐를 따졌을 때는 병립입니다. 병립형. 네. 그리고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를 따졌을 때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네. 중대선거구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이는 아이디어가 선호투표제라는 제도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란 뜻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무슨 어려운 개념은 뜻인가요? 아닌데 실제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투표할 때한 사람 혹은 정당 한 정당을 찍잖아요. 순위를 매기자 이거예요. 네. 1등도 찍고 내가 2등으로 찍을 후보도 찍고 3등도 찍고 4등도 5등도 6등도 이렇게 찍자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명 그게 찍지 말고, 내 선호를 투표에 고스란히 한번 반영시켜 보자. 아, 그러니까 예.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지역구에 나왔다면 네. 나는 1번이 1번, 1등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네. 5번이야. 그 네. 다음 3번, 4번, 2번. 이렇게 그렇죠. 순위를 주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세 가지 아이디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
현재 최근 이슈되는 게 소선거구제니까 네. 소선거구제 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면 좋겠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막 볼멘소리를 하는데 네. 이거는 합리적인 건지? 아니, 자업자득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지역구 투표 다 합쳐보면은 우리가 뭐 4.몇 프로밖에 안 졌다 이러면서 네. 다음 대선에도 우리 3%만 더 하면 이긴다 이렇게 누구였죠? 국민의힘 의원이 또 박수영 의원인가 네.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수영 의원은 본인이 이 소선거구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책임이 아주 제가... 큰 사람이고요.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은 아, 일단 정확하게 4% 정도가 아니라 5.4% 지역구 아. 득표율이 5.4%포인트 아.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그럼 비례정당 득표율은 완전히 그거는 제외하고요. 아, 지역구에서만. 예, 지역구에서만은 5.4%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네. 차이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475만 표를 받으면서 50.5%의 네네. 득표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1317만 표를 받으면서 45.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5.4%포인트 차이인데 근데 의석수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났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90석 1.8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그 지역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격차가 심하게 나고 어느 정당이 당선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 외의 지역들을 보면요. 굉장히 득표율 격차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양당의 득표율 격차가 5.9%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근데 아까는 이제 1.8배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총 48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37개, 예, 11개를 제외한 37개를 석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4.3%포인트를 앞섰는데요. 네네네. 근데 28석 가운데 21석을 휩쓸었습니다. 아, 4분의 아까 3분의 2보다 더 큰 4분의 3을 아, 예, 휩쓴 거죠. 아, 이게 이제 이른바 소선거구제의 역설이라는 것인데요. 아, 아주 적은 득표율 격차로도 그 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예,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말 그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요. 전국의 선거구가 선거구에서 뭐 다들 1% 정도밖에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한 정당이 전체를 다 석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렇죠. 불과 1%포인트만 차이가 난 정당, 이 차이로 진 정당은 우리가 그 진 득표 차이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의석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요. 그럴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주장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업자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네. 자업자득이고 또 예견된 일이었던 게 이미 지난 선거 때부터 이런 조짐들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지역에서의 당선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였고 수도권을 그 어느 정도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청도도 이제 그런 지역으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때부터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보다 8.4%포인트를 앞섰거든요. 당시 의석수가 163석 대 84석이라는 거의 뭐 두 배 격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득표율 격차가 났지만 그래도 의석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났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 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특히 소선거구제의 이외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논의에 좀 참여하고 여러 가지 국면이 열렸을 때 늘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웠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자업자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 선거에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번 선거에는 반대를 했을까요? 나 참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소선거구제의 그동안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보수당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양당이 혜택을 본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었어요. 그래서 소수정당들이 그 이 작은 지역구 안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도 지역구에서 맞으시죠. 살아남은 그 소수정당은 단 두 석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 한 석, 네네. 진보당 한 석. 맞아요. 아, 네. 새로운 미래도 한 석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건 아주 좀 그 의외의 사례였고, 그 후보가 사퇴하지 않은 지역구에서는 이 두 석 정도가 네. 예, 거의 유일했습니다. 진보당은
그 연합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혁신당이 다당 체제에서 유일하게 흔적을 얻은 것 같아요. 무소속도 이번에는 거의 없었고. 네. 그렇죠. 아예 없었죠. 무소속이. 그랬기 때문에 이전부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정당,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예. 물론 선거에 임박하면 그 약속을 슬그머니 지키지 않는 형태를 반복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선 정도의 선거 때는 이거를 공식적인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의 국민의힘에게는 모멘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에 한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당시 대선의 공약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정치개혁 그 공약이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내건 정치개혁 공약이었어요. 이게 이 공약이 굉장히 늦게 나왔다는 것이 아쉬워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그제서야 제대로 된 공약이 나왔다고 평가될 만한 그런 당시에는 좀 화제를 모았던 그 진행자께서 굉장히 이런 공약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아니고 지방선거 기초의원은 지금도 3인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에게 이거를 전면적으로 받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당 간에 그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었잖아요. 3월 선거를 치고 6월 선거 그 90일 동안 협의를 거쳐가지고 6개 그 30개 선거구 지역구에서만 중대선거구를 실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이런 게 6개 지역 건가요, 30개 선거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번 반대를 했었고요. 근데 이걸로 그친 게 아니라 2023년 1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네요. 작년 1월에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의외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또 조선일보에서도 의외라고 생각했는지 제목 타이틀로도 뽑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얘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찬성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다뤄야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의총이나 아니면 뭐 전원위나 여러 가지 회의체를 열어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제 발언을 굉장히 건조하게 논의는 했으나 뭐 그 충분히 검토는 했으나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들만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요. 언론들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의총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누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는지 이런 것들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 또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던 박수영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 소선거구제가 그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우리 제도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당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두 분 다 부산 그리고 뭐 울산 부산과 울산이죠.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뭐 이쪽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좋을 게 없습니다. 공천 받을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가 공천 받으면 다 당선은 되게 돼 있는데 뭐 다른 당을 드릴 이유가 없겠네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해가 이게 좀 엇갈리는 그런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남 출신들이 수도권 포기한 게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선거구제를 반대했다는 게. 그렇군요. 참 씁쓸하네요. 뭐 국민의힘 물편 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의사결정한다는 게 그러네요. 자 일단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윤 대표님도 윤석열 대통령 윤형중 대표님도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가자고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소선거구제도 그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있다. 그 사표가 된다. 사표가 된다는 것은 비례성에 그 훼손된다. 비례성이 훼손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유권자로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선거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네요. 유권자에게는 일단 굉장히 단순한 제도입니다. 작은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거 이해를 못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중요 지적이 이 비례성 훼손, 그리고 비례성 훼손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소수정당들이 지역에서 그 의석을 배출할 수 없다라는 점이 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저는 그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책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를 최근에 정치 행태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일단 요즘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봐도 이분들이 진짜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아니면은 지역의회, 그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일하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인지 혹은 지자체, 기초지자체장이나 광역기초 그 단체장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현수막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어디에 보도를 어떻게 깔았다, 어디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만들었다, 어디에 스포츠시설, 복지시설을 만들었다라는 게 주된 내용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특히 공약, 선거 때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서만 파생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마땅히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마땅히 논의됐어야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걸 자기 공약으로 내걸지 않아요. 예. 저는 작은 지역구에서만 그 이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는 그런 공약을 내거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을 넓혀도 그럼 그 넓은 지역에서 다 깨알 같은 공약을 내지 않을까요? 물론 국가 얘기를 하게 되나? 지역을 물론 넓히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넓히면 작은 지역의 이해관계에서는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좀 더 큰 의제를 얘기하고서도 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아주 쉬워요. 기초의회 선거와 그리고 기초지자체장 선거와 광역지자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제의 내용과 예, 스케일,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선거구도, 물론 이제 선거제도만 바뀐다고 바로 그런 정치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국가 의제, 중요한 국회의원이 다뤄야 되는 의제를 내거는 국회의원들도 이전보다는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긴 뭐 지금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다 하고 있잖아요. 양당제고, 뭐 그런데. 독일은 극단적인 대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는 정당 투표죠. 전국구만 그렇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독일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웨덴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스웨덴 의원들이 더 뭔가 국가의제를 많이 얘기하고 논의 수준이 높은 거는 사실인 거는 같네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소수 정당들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그 연합과 협치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그 유류세 대신 그 독일의 49유로 티켓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 당시의 과정을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그 과정에서도 독일의 녹색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독일의 녹색당은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정의 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네네. 따라서 녹색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 선거 제도를 보면은 어쨌든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우리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한 것이 또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례정당 투표 결과를 보면은 그게 독일로 따지면 전국구 투표, 정당 투표 같은 건데 그렇죠. 그대로 의석을 배분했으면은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이 한 38% 되고 나머지 뭐 조국혁신당, 뭐 민주당 뭐 이런 데 다 합쳐서 뭐 60% 가까이 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겠네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네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뒤에 두 개 쭉쭉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병립형 네. 하고 네, 아, 네,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그리고 연동 두 가지가 있는데 아쉽습니다. 일단 그 2004년도에 중요한 제도 변화가 1인 2표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국구라고 해서 우리가 지역에다가 투표를 한 것을 지역에다가 정당에다 투표한 것이라고 반영해서 전국구 국회의원도 거기에 이제 반영시켜서 의석수를 배출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누구 그리고 비례 그 비례 정당으로는 누구 이렇게 하나를 1인 2표를 이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정당이 뭐 최근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
당이었었죠. 그런데 2020년부터 이른바 준연동형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고, 실은 준연동형 제도의 가장 드라이브를 건 인물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네네. 예.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아까 이제 소선거구제의 역설은 보수 정당이 반대해놓고 반대에 피해를 받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는 그 연동형의 역설인데요. 연동형을 가장 주장했었던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은 연동형이 도입되고 나서 의석수를 배출하지 못해 원내 정당에서 이제 소멸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연동과 병립을 일단 그 단어부터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하자면요. 연동은 그 병립부터 더 얘기를 하면은, 병립은 아주 쉽습니다. 병립, 나란히 서다라는 거잖아요. 지역구 선거, 비례선거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비례선거는 비례선거의 그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연동형이라는 것은 일단 정당에게 10% 그 득표율을 받으면 지역구에서 그 의석을 못 받더라도 비례 제도를 통해서 그 10%의 의석수를 보전해 주자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의석을 원래 받는다면은 30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5석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25석의 의석을 비례 제도를 통해서 보전해 주자는 게 연동형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의 연동해서 비례 제도를 운영하는 게 연동형 제도인데요. 저는 이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제 연동과 병립의 논쟁을 우리가 무엇이 개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 한번 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고, 병립이라는 제도가 더 국민들에게 직관적이었고, 병립이라는 제도였을 때 더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당들이 그 성장해 왔었잖아요. 오히려 네. 2016년까지 성장해 왔었거든요. 소수 정당의 싹이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부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그 양당 이외의 정당들을 보면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잖아요. 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은 민주당 출신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네. 분들입니다. 네. 따라서 연동형 제도와 병립형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원점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 가운데서는 병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좀 더 의석수를 조정해서 좀 더 직관적인 그런 이제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당을 운영해온 진보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죠. 이거 녹색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병립형이 더 낫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얘기를 하자면은 선거제도가 갖춰야 되는 원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어린이들에게 설명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선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이들에게 가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그 아이에게, 어린이한테 가서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위성정당. 예. 연동형은 위성정당을 배태하고 있다. 그렇죠. 예, 가져온다. 예. 이거죠. 필연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설명 가능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번에 또 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면은 거꾸로 조국 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엄청 득봤을 거란 분석도 뭐 SBS 한국일보 이런 데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설명 안 된 게 선호투표제. 네. 마지막으로. 예. 아, 그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한 표만 찍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정도 후보가 있으면 순위를 매기자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제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거 대신에 결선 투표제를 치러요. 네네네. 결선 투표제는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안 됩니다. 한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가장 싫어하거나 싫어하면 싫어하지 않는 쪽을 찍거나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가장 싫어하거나 가장 좋아하거나보다 아주 뜨겁고 아주 차가운 것보다 이제는 좀 뜨뜻하거나 아니면은 시원한 정도의 선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선호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나 꼴찌를 하려는 경쟁보다 2등이나 3등을 하려는 경쟁이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2등이나 3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의 선거 구도에서는 인기를 못 얻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개혁이나 정책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진보적인 순서로 얘기하자면 녹색정의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대혁신당, 국민의힘,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거꾸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으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당선될 수도 있다. 나중에 합쳐놓으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선호투표제는 그
일단 탈락하는 사람의 그 탈락하는 사람을 1위로 찍은 사람들은 2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순위를 넘겨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넘겨줘도 과반이 안 되면 또 다음 그 차수로 이제 탈락하는 사람의 2순위 투표를 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호주에서는 그 방식을 채택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구제에 대한 이 윤영중 대표님의 생각을 들으니까 딱 이게 느껴졌어요. 아, 정말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설명해 주신 건 굉장히 좀 잘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근데 이런 정치의 변화하고 정책의 변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계속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부상한 장수들이 있고, 그리고 뭐 상처 입은 병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분당갑으로 출마하셨는데 또 석패를 하셨고, 그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를 하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선 의원 모시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지금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문제 좀 이야기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은 보통 굉장히 탈진하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뭐 괜찮아요. 이번에 한번 분당 갑구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거기 네, 좀 네. 낯서신 곳이기도 하고 강원도지사 하셨으니까 또 거기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어렵다고 하는 곳인데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미 갈 때 각오를 많이 하고 갔으니까요. 근데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다. 분당갑이나 부산, 경남, 울산 이런 많은 험지에서 출마한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쪽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빨간색이고 이 두 개의 분열된 나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우리의 모두 과제 아닐까. 또 현지에서는 제가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아니, 표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건가 그랬는데 막 아이들이 막 따라와서 막 연호를 부르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마파를 해주잖아요. 아, 뭐 SNS. 네, 그래서 아, 이게 역시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아예 어린 친구들이 이번에 꼭 당선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은 상처가 안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원래 거기가 그 표차가 좀 많이 났던 데잖아요. 민주당하고 이렇게 저 보수정당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마이너스 17%. 17%. 예. 김동연 지사가 마이너스 15%. 경기도 지사 선거 때. 예, 예. 네. 큰 데인데 이번에 거의 이길 뻔했죠. 4, 5% 차이 나는 네, 거죠. 이길 뻔했죠. 아, 네. 아, 거의 많이 따라잡았는데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은 되셨을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나 그 아쉬움은 그 많죠. 근데 민주당 조사나 그 국민의힘 그 여의도 연구소나 제가 이긴다고 한 이틀 전에 대체로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아쉽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없기도 한 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 진짜 이 대한민국 품격 있는 선거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지지고 볶고 남 욕하고 이런 정치를 좀 끝내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가티브 안 하고 좀 뭐 파페라 유세나 문화 유세도 하고 또 제가 워낙 성실히 했고 그래서 좀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저 그 사진 봤어요. 지하철역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깜깜한 지하철역에서 인사하고 계신 사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아 출마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차츰차츰 선거가 진행되면서 꼭 이겨주세요. 근데 꼭자가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꼭 이겨주세요. 꼭꼭 이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심적 부담이 더 되잖아요. 더 되니까 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래서 워낙 일찍 나가보니까
유권자는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오리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오리를 만나셨어요? 네, 오리.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게 이제 결국은 아침 첫 출근하시는 분들을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가야 되니까 저기 이제 불을 꺼놨거든요. 아 지하철역에 출근하시기 전엔 불을 다 꺼놓나요? 꺼놓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컴컴한데 제가 혼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아마 많은 분들의 정치인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게 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러면 처음 출근해서 거기서 나오는 분한테 인사를 네, 하시는 거예요? 한 명부터? 또, 네, 이제 출근하러 가시는 분도 인사하고 그런 거죠.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최선을 다하는 건 항상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현장에 있었든. 그리고 제가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이번에 그 다녀보니까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도리 같아요. 분당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분당 사람들은 좀 잘 사는 분들이지요.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실제로 뭐 여유 있는 분들이 많죠. 네. 네.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서민들도 또 있습니다. 그 네. 임대 아파트에 사시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장애인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사회가 참 이게 그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또 숙연해지는 게 있잖아요.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판교라는 곳하고 분당이라는 곳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그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돕는 이런 좀 하나 된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지역에 가서도 뭐 그런 뜻을 좀 펼칠 기회가 있어요? 그건 더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판교가 이제 1년에 175조 정도를 하는데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한 7만 9천 명 정도 일을 하시는데 2만 명 정도만 살고 나머지 한 6만 명 정도가 전부 긴 시간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직장과 주거가 이게 근접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건 제가 아주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산업입지법을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판교 같은 데도 우리가 싱가포르 가면 높은 일하는 오피스 빌딩이 있고 다리를 놓게 되면 그 옆에 주거단지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 분당이라는 도시는 이제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아주 좀 감동적인 거는 이 탄천이라는 생태하천 거기에 정말 저는 아이들이 그 농구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도 먹고 그 서울 아파트 단지는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웃들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래요. 여기 거의 다 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생태와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교와 분당 전체가 일자리의 주거가 근접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생태하천이나 공원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옆집이 누가 있나? 너무 보기 좋았던 게요. 그 아이들은 이 놀이터에서 같이 공차하고 놀고 있고 엄마 아빠들이 그 호프집에서 맥주 먹고 얘기하고 간혹 아이들이 와가지고 안주 같은 거 하나 주워서 주워가는 게 아니죠, 생각. 그래서 하나 더 시켜가지고서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커뮤니티가 있어야 살아 행복한데 그런 게 미래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게 재건축 단지 하나하나별로 재건축을 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도시 전체를 먼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어떤 도시를 만들 건지 행복 도시를 기본 개념 목표로 해서 만들면 그러면 이게 여기도 분당도 행복하고 이걸 전국으로 퍼뜨리면 아 이건 참 좋은 거다. 오히려 제가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그리고 사명도 느끼게 된 그런 좋은 과정이었어요. 아,
좀 아쉽네요. 그럼 멋진 도시를 만들고 그게 모델이 돼서 좀 전국에 확산되고 외국에도 확산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럼 선거 얘기 좀 여기까지 하시고 네네.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될 건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총선에서 어쨌든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한 것이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뭔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초과잖아요 지금. 그 하나는 그 민생 경제에 너무 무능하다. 하나는 불통이다. 그리고 그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이제 부딪혀 있는 과제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 때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해놓고 뽑아달라고 하고 지금 돌아서서는 이제 배 윤석열 호에 이제 구멍을 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때 윤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게 많은 90% 이상의 많은 국민들의 판단이죠. 네, 좀 아까 정치평론가들 나와가지고 다 그 얘기하고 절대 안 변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고심이 깊을 텐데 그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 건지를 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스타일로 해서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거국내각을 생각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거의 200석에 관한 그 야당이고 이런 민심의 상태고 민생경제가 현재 굉장히 어려워. 제가 볼 때는 이 강력한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난 대한민국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그 민생경제에 강력한 무게를 둔 거국내각 체제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조금 전에 방송에서 그 국민의힘 당권이나 이런 데 거리를 둬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탈당까지 박지원 대표는 탈당을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 거취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의미 있는 대통령으로 남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거국내각으로 확실히 가는 길을 잡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태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그 성장률도 지금 일본에 뒤질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도 한데 또 뭐 지난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바람에 국제 정세도 심상치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고 있는데 이럴 때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면 좀 정말 국가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느꼈지만 이 민생경제 현재 상황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그리고 1% 경제성장률에 여기다가 그 고령화 속도하고 우리가 결국 저출생 문제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면에서 나는 거의 비상경제 내각이라고 생각하고 거국 내각을 짤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 가을 되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아마 그만두게 될 것 같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러면 세계의 질서도 큰 틀의 변화인데 결국 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안전해야 결국은 뭐 정부도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나는 큰 틀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이재명 대표 만나고 조국 이번에 대표 만나야 돼.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좀 쓴소리하는 원로를 만난 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그 전국 구상, 이 거국내각이나 이런 쪽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먼저 야당 대표부터 빨리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빨리 만나야 한다. 만나자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선출, 대통령도 국민의 선출한 권력이고 이번에 어쨌든 국민이 그 선출한 권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둘 다 국민의 요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국회라는 게 법률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큰 결단을 해 나가면 좀 나라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국내각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 나라 전체의 인재를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다가 복수 추천 같은 걸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복수로 추천해 주시면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국회로 보내. 그래야 국무총리가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로는 개각 부분에서는 뭔가 이 민생 경제 문제하고 그 외교 문제를 현실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결국은 내 편을 쓰면은 어렵고요. 천하의 문제를 풀려면 천하의 인재를 써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여기 대통령 입구리가 인사혁신처가 있거든요. 네네. 인사혁신처에서 적어도 한 5배수 정도 사람을 내고,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한 5배수 정도 추천을 하고, 부처 출입 기자들이 한 5배수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한 5배수 추천을 하면, 제가 청와대에 인사해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인사혁신처 추천하고, 부처에서 추천하고, 부처 기자들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이렇게 5군데 추천하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내각에 진입을 해야, 그래, 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컨센서스가 있는 인사를 해라. 본인의 인사를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처럼 검찰 출신들이 뭐 방통위원장도 하고, 뭐 권익위원장도 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거는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국민이 이제 심판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하고 나서 그랬잖아요. 국민이 항상 옳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 크게 패배했으면 국민이 진짜 옳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번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서실장 마음을 비우면 되거든요, 사실은. 아,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비서실장 화합형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일단 생전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너무 대통령 그 측근을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쓴 말을 듣는 게 진정한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이게 이제 에피소드인데, 차관 인사가 있었어요. 아니, 장관 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차관 인사 실무를 했는데 다 끝났어요. 장관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몇 사람을 반대했어요. 그 4시쯤 시작했는데 한 6시까지 이어진 거예요. 노태우 화가 확 났어요. 야, 내가 인사권자야. 그것도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큰 목소리야. 야, 내가 인사권자야. 내가 얼마나 미안해. 졸지 않으셨어요? 정말 미안하지 않으셨나?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만 헤어졌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전화가 오셨어요. 다시 보자고. 그래서 둘만 안가에서 만났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분해서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나도 심사숙고해서 장관 자리를 골랐는데, 그 자네가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합리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해서 잠을 못 잤대. 그래서 이거는 포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네는 이런 걸로 비판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대로 밀고 가는 거. 또 하나는, 너의 주장이 일부의 타당성이 있는데 나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보완제가 뭐냐. 그래서 그러면 차관을 한 사람 더 중량감 있는 사람으로 쓰는 거. 그렇게 세 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아, 이분은 다른 사람이구나, 지도자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풀어졌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됐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언하는 사람이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너도 이 다음에 잘하면은 그 직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는 건 기본이고,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데, 난 지금 우리 지도자들한테
바로 그런 큰 용기, 비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큰 용기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직언하는 사람들 좀 주변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땐 윤 대통령이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네. 없다고 봐야 되는 단적인 이유는 지난번 부산 엑스포 실패죠. 그걸 뭐냐면 표수 계산을 그 뭐 동네 애들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전 세계 각국 대표가 투표하는 거를 그걸 계산을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직원하는 참모가 없다는 거고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거 끝나고 나서 사표내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게 단적으로 현 정부의 시스템의 문제죠. 그렇군요. 아, 이게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제 우리 정치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개헌 얘기가 좀 나와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한 번쯤 짚어보면은 완전히 그 나라가 두 개로 지금 갈라져 있는 이 선거 구도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문제를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 지난번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를 옮기려면 개헌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 또 하나는 과연 권력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 건지라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고 나면 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권력 구조 문제 하나. 또 한편으로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권력 그들만의 권력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아주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건데. 국가의 헌법에 보면 행복추구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아예 명문화해서 일자리, 그다음에 집.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냥 쉰다는 청년이 지금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아, 그 많은 스펙을 쌓고 대학을 보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집 사는데 26년이 걸리면은 그 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집 문제, 그다음에 보육 교육 문제. 결혼할 때까지 3억 7천만 원이 들면 애를 어떻게 키워? 그다음에 노후 연금 문제. 지금 젊은이들이 이 자꾸 세금 우리 빚내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우리 뭐냐면 빈털터리 만들 거라고 불만이 많잖아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의 가장 우선적 과제로 둔다는 것을 하고 모든 정치나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이거를 둔다. 헌법적 가치를 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권력 구조만 하나만 얘기하는 건 그들만의 권력 게임이라는 게 국민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새는 새로운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번 국회에서도 민생경제 때문에 파탄이 일어났다.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면 야당도 이 문제 책임을 져야죠. 이제는. 거대 야당이 됐으니까. 네, 그죠? 네. 여야가 같이 저는 일자리 보육, 교육, 그죠? 집, 그다음에 노후연금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가치를 그리고 이제 빨리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거 병원 지금 수술실 난리 났거든요. 네, 이 네, 정상화하는 네. 것부터 빨리 타결을 져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헌법에 일자리, 집, 교육, 소득, 뭐 노후 소득 이런 거를 보장하라고 넣는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네. 국가의 뭐냐면은 프라이어티가 뭐냐 이거죠.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제 제가 분당 판교 선거를 치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낀 거는 정말 분당이니까 거기 이제 약간 집안 여유가 있으니까 학력이나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력 가지고도 취직이 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또 못 구해서 중소기업은 아주 애를 먹어요, 지금. 이건 뭔가 이민 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도 있어야 하지만은 공부 가르친 거하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금 판교에 가보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분당 판교라는 그런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게 초등학교에 정보화 교사가 0명이에요. 중학교에는 한 명씩 밖에 없고 고등학교 2명.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쉽게 얘기하면 그때까지 컴퓨터 교육을 거의 못 받고 대학을 가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생길 수가 없고
그 회사에서는 지금 100만 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하고 그게 사실 고급 인력인데 이런 미스매칭이 생기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국가가 이 보육 교육 문제하고 집 문제는 판교 가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판교 집값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몇십억짜리를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자리와 보육 교육과 집과 그다음 노후연금 문제는 정치의 존재 이유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더 명문화하고 각 정당의 정강정책이든 헌법부터 이걸 확고히 뿌리내려고 이걸 가지고 나는 정치인들 평가를 해야 된다고 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헌법에 어쨌든 뭐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든지 뭐 집을 구하든지 이거는 개인의 책임에 상당히 맡겨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가 그렇죠. 정치가 이건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지금 사실 사물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 각자 추구하는 걸로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근데 행복을 도생이니까. 어떻게 각자 도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정치의 존재 이유.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국민들이 볼 때 저들은 우리가 왜 저들을 뽑아야 되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네 가지 문제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아,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그 권력구조 문제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권력구조 문제는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야 된다. 국민들은 절대 대통령제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각제로는 안 된다. 그 내각제가 가려면 국민들이 현 국회의원들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현 국회의원들의 국회의 현재 신뢰도 수준이 80%가 불신한다. 이걸 가지고는 국민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제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내각제적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리한테 사실상 그 재청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걸 좀 더 명문화하고 사실은 국가가 안정화되려면 총리를 그 국회에서 추천하면 복수 추천하면 그거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장관을 할 때도 국회의원 중에 장관을 시킬 때는 상임위원장 적어도 8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8년 이상 한 사람들을 장관을 시킨다. 이렇게 명문화해 놓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대통령에 줄 서는 게 아니고 전부 상임위원장이 되려고 네네네. 애를 쓸 거예요. 상임위원장 8년 이게 해당 상임위원을 8년 하면요 네. 전문가가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하려면 보통 10년 국회의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몇 선을 하니까 미국의 아태 소위 위원장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장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경쟁해서 장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혹시 근데 요즘 논쟁이 있는 그 선거구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는 선거구제는 한번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소선거구제 이번에 보면은 부산이 전체적으로 45% 민주당인데 전재수 의원 한 명 됐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박재우 의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됐는데 저는 조금 그 이번에도 보면은 정당 공천 받는데 너무 그러잖아요. 난 좀 소신 있게 정치를 하면 정당 공천 받는데 좀 덜 힘들고 그리고 자기 소신 있게 정치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결국 출마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중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나 좀 여야가 좋은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일본의 오마이게니치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일본이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로 가고 난 이후에 큰 정치인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이런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하다못해 석패율 제도라도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소선거구제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이요? 네. 지난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냐. 강원도지사 선거 떨어질 줄 알고 나가고, 종로 그 곽상원 변호사 양보하고, 그 또 어려운 분당갑에 나갔냐라고 하는데, 사명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좀 같이 극복하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지혜를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아니, 다음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또 올 텐데 계속 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지사 제안 글쎄, 있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은 좀 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광재 전 의원하고 같이요. 지금 우리 총선의 의미, 그리고 이 격전지에서 패배한 소회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개헌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ね, 이번에 총선이 있어서 정치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디서 보셨어요? 신문, 종이신문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텔레비전,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케이블 TV나 공중파 TV를 통해서 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유튜브로 보시죠? 대부분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보시죠?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 신문사들, 방송사들은 뭘 먹고 사는지, 경영이 어렵진 않은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는 지금 뉴스공장 매불쇼 이런 인기 있는 정치 뉴스 전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우리 뉴스의 미래인지 이 이야기 좀 너무 궁금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고정 패널이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시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네. 미디어 오늘 대표도 하셨고 네. 네, 미디어 분석을 네. 전문적으로 하셨으니까 너무 네.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 페니 페이퍼라는 게 이제 그 언론학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페니 페이퍼? 100원짜리 신문. 아, 네, 네. 그게 등장한 게 1832년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신문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사보게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신문은 사실 굉장히 선정적이고 사건 사고 중심의 신문이었는데 그런 페니 페이퍼가 등장하면서 부자와 귀족들이 보던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돼서 민주주의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아, 종이신문이 그런 역할을 네, 했었다. 그 페니페이퍼의 시대가 지금 200년 만에 끝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이나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독자가 많이 있고 신문을 부티나게 팔리고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독자가 줄어들게 되면 독자에게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광고주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광고 때문에 기사를 빼거나 기사를 쓰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게 최근 3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인데 이제 그 시대도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광고 효과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 페니페이퍼 시대에서 프리 유튜브의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한데, 공짜 시대, 유튜브 시대. 그리고 가격 없는 상품 시대. 가격 없는 상품이라는 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이제 팔리지 않는 무슨 공기 같은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번에 그 총선 때 네. 사람 뭐 독자들이 굉장히 뉴스 소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서 네네. 정치 뉴스 굉장히 네. 많이 몰입하시고. 이번에 이제 아직 정확히 트래픽은 나오지 않았는데 뭔가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때, 대선 때는 트래픽 폭발해서 사실 언론사들이 광고 수익도 늘어나고 뉴스의 전성기가 돌아오곤 했는데, 올해는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고요. 상당수 독자들이 유튜브로 많이 옮겨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고 트래픽 대비 광고 단가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트래픽도 오르지 않았지만 트래픽 기준으로 광고 단가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종이 신문이 아니고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트래픽. 네네. 그걸 말씀하시는 종이 신문은 이미 안 팔리고. 사실 한국의 그 종이 신문 구독률이라는 게 마지막 집계된 게 한 뭐 7% 정도 되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안 될 거고요. 가계 구독률은 거의 지금 2~3%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 정치 뉴스를 다 보신 거예요? 독자들?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뉴스 공장이 월 트래픽이 한 5천만 뷰 정도 되고요.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의 인터넷판이 거의 1억 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 TV가 두 배네요? 네네. 오마이 TV는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대담 프로그램도 있지만 오마이 TV는 기자들이, 시민 기자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찍은 영상들이 막 몇십만 뷰, 몇백만 뷰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뭐 어떤 뉴스를 볼 때도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사건들을 쫓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청 형태가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선거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스스로 뉴스 좀비다.
뉴스를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서 뉴스에 매몰되고 뉴스 때문에 과몰입하고 뉴스에 흥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 달 동안 뉴스에 몰입돼 살다가 이제 겨우 풀려난 분들이 그분들이 봤던 게 이제 또 김보준의 뉴스 공장과 뭐 매불쇼 같은 그리고 이번에 매불쇼에서 유시민 그 전 이사장 뭐 그 또 몇백만 뷰가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 이 공론의 중심이 유튜브로 상당 부분 옮겨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글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네. 따지기 전에 네. 아까 트래픽 네. 트래픽 광고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사들이 네. 기존 언론사들이 광고 네. 수입이 줄어드는 거.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옮겨가면 이런 유튜브 채널들은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마이티비가 한 월 3억 원 정도 유튜브에서 매출이 생긴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 10억 뷰를 냈으면 1억 뷰를 냈으면 거의 한 그 월 7, 8억에서 10억 정도 매출 나오지 않을까 유튜브에서만. 아, 네. 아 그 전에 월 3억 정도 나온다는 네네. 거는 한 3분의 1 정도 트래픽일 때. 네. 지금 이제 두세 배로 늘어난 거죠. 월 7, 8억 원이면은 기존의 언론사의 인터넷 광고 매출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실 그 뭐 이제 오마이뉴스 사이즈에 비하면 실제로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더 매출이 커진 상황입니다. 아, 오마이뉴스 원래 그 네네. 홈페이지 사이트보다 아, 유튜브가 더 커졌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은 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 유튜브로 옮겨가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그런 이제 커뮤니티 중심에 그리고 팬덤 중심에 그리고 사실 한국은 또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나와 성향에 맞는 뉴스를 찾아본다는 비율이 전 세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또 나와 관점이 다른 뉴스 일부 찾아본다는 답변은 또 제일 낮고요.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인데 그 말은 나에게 맞는 정치성에 맞는 뉴스를 더 찾아보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고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보여준 대로 보는 알고리즘 보여준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자기의 정치적 지향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뉴스 소비, 그러니까 팬덤형 뉴스 소비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더 다양한 뉴스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균형 잡힌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뉴스를 골라본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달라진 새로운 형태의 뉴스 소비. 그리고 과연 뉴스 공장이나 매불쇼가 언론이냐 그런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다 저널리즘 영역에 들어와 있고 공론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들 충돌하고 내가 보고 싶은 뉴스 골라보는 완전 새로운 형태의 뉴스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게 사실 그래서 언론이 아니냐, 저널리즘이 아니냐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시대. 사람들이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본다라는 답변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그리고 심지어 카카오톡에서 뉴스를 본다라고 하는 답변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보는 뉴스는 다 파편화된 짜투리 뉴스들 그리고 누군가 던져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소비되는 그런 뉴스들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그 저는 그 조국 혁신당 나와가지고 조국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비례정당은 그 마이크 잡고 연설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흥미로웠던 게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사람들이 현장에 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그걸 듣는데 뭐 뷰는 막 수백만 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형태의 뉴스 소비가 사실 어떤 형태로 이제 참여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하고 뉴스라는 게 공정하고 균형감각을 갖춘 그런 딱 정제된 뉴스라기보다는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막 부글부글 분노와 열정과 환희가 끓어넘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뉴스의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쨌든 알고리즘이 또 띄워주는 걸 바로 클릭하니까 혹시 이 접근성 면에서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는 막 내가 원하는 사이트 찾아가야 되고 그전에는 아예 가판대 나와서 종이신문 사와야 되고 이게 좀 배려가 많은데 유튜브는 훨씬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접근성은 높지 않을까.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는 예를 들면 내가 조선일보를 볼 것인지 한겨레를 볼 것인지를 선택하면 내가 어떤 뉴스의 그 전체 패키지를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여준 대로 보는 시대이고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지를 이제 구글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갖고 사람들이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게 경영에 어떤 역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그 사실 아까 이쪽 기존 언론사에 있던 트래픽이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휙 옮겨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광고 매출을 옮겨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죠. 실적에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요? 전체 이제 한국의 광고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뉴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 쪽으로 대부분 다 옮겨간 상태고요. 방송 광고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만 해도 이제 페이지 뷰가 그 시청률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게 딜레마인데 모든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하나의 TV를 보면서 강력한 그 도달률을 만들었던 시대가 이미 끝났죠. 거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집에서 각각의 개인 디스플레이로 뉴스나 뭘 찾아보게 되고. 근데 유튜브는 또 타겟터가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은 40대 남성이고 보수적 성향이고 뭐 게임을 좋아하는 남성이다라는 게 정확히 드러나면 그 사람이 광고를 딱 맞춤형 광고를 틀 수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아무나 보는 그런 TV 광고를 틀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적다는 효과가 거죠. 효과가 적겠네요. 예를 들면 SBS 동물농장의 사료 광고를 틀 수 있지만 9시 뉴스에 어떤 광고를 틀 것인지 그리고 그 광고를 틀더라도 그 광고 효과나 도달률 자체가 매우 낮다. 그래서 이제 TV 광고가 일단 직격탄을 맞았고요. 좀 두서없이 이야기로 한다면 최근에 그 MBC가 피지컬 100이라는 그 이 리얼리티 쇼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납품을 했어요. 납품했는데. 저도 봤어요. 제작비가 100억 원을 받았고 사실 100억 원이라는 건 MBC 사이즈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에요. 100억 원을 MBC가 넷플릭스에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대로 납품을 하고 IP, 지적 재산권을 다 넘겨줬죠. 넘겨줬고 자, 그 과정을 보고 제가 이제 실제로 안영준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거 MBC 사장. 네, 이거 당신 크게 패착이 될 거다. 나중에 이걸 후회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니면 그게 MBC의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라고 10년 뒤에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00억을 받아서 실제로 MBC는 12억 원을 남겼어요. 겨우 12억 원을 비용으로 나머지는 다 쓰고 88억을 쓰고 12억 원을 이익을 남겼는데 만들어가지고 기껏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갖다 퍼주고 넷플릭스에서는 그걸 아무도 MBC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죠.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 사람들은 피지컬 100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돈을 내고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겠죠. MBC는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에서는 그걸 전혀 볼 수도 없는 상황. 하청업체 된 거네요. MBC가 그러면. 만들어서 하청업체가 되고 그걸 위해서 또 누군가는 넷플릭스에 가입할 것이고 넷플릭스의 영향이 늘어나면서 MBC의 시청률은 더 떨어지고 MBC의 기존 사업인 광고 시장은 더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또 MBC는 공공성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허락하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죠. MBC가 피지컬 100을 만들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걸 팔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고 MBC의 플랫폼, 지상파 플랫폼이라는 것 아니면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MBC의 그 실시간 밀어내기 방송이 이미 효용이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언제나 부르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시대, 주문형 방송 시대가 이미 사람들의 시청 행태를 바꿔놨는데 아직도 시간 맞춰서 봐야 되는 그 방송이 얼마나 효용을 갖겠는가. 근데 MBC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OTT 서비스로 진출도 굉장히 늦었거나 거기 이미 뒤처지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은 또 이미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쿠팡 플레이도 나오고 다른 형태의 대안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상파는 여전히 그 낡은 플랫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송사 얘기 나온 김에 다른 방송사들도 그러면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영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보여드린 거 한번 보시면은 올해 방송사 실적 그래프. 작년에 모든 방송사 실적이 다 꺾였습니다. SBS는 1조 원이 넘었는데 8,600억으로 줄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400억 이상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있습니다. 1,400억 정도. SBS가 1조 원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죠? 네. 1조 원이 무너진 건 처음입니다. 와, KBS도 많이 꺾였고 MBC도 지금 뭐 거의 1,200억 이상이 빠졌죠. 빠졌고 JTBC는 무려 17%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방송사들이 지금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이게 작년만의 일이 아니라 올해는 더 심해질 것이고 갈수록 급격히 꺾일 것이다. 그래서 JTBC는 작년에 520억 원이 적자가 날 거다라고 해서 직원들을 엄청나게 공고사직을 했어요. 네네. 공고사직이지만 이제 눈치 보고 나가게 만들고 굉장히 많은 직원이 줄였죠. 줄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700억 이상의 단기 순손실이 났습니다. KBS는 또 수신료 수입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500억 원 적자가 났네요. 500억 적자면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YTN, 채널A 모두 다 적자를 냈고요.
MBC만 작년에 무슨 세금 그 환입 때문에 MBC만 900억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아, 그래도 이익을 냈고. 그런데 네. 이제 매출은 다 줄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 줄 기업에서 매출 줄면서 이익이 느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축소될 걸 예고하고 있다는 네네. 건데 저 네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뭐 넷플릭스 네네. 매출이 MBC 매출 넘어섰다는 그런 기사도 그게 넷플릭스 코리아 얘기인가요, 그게? 예, 넷플릭스 코리아 이야기인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방송사들의 헤게모니가 줄어들고 급격히 넷플릭스 영향이 커지면서 넷플릭스 세금도 잘 안 내죠. 근데 이제 이미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빨간색이 넷플릭스인데 MBC 매출을 넘어선 MBC는 매출이 꺾이고 넷플릭스는 늘어났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이 좋은 콘텐츠 생산 능력이 이미 넷플릭스 옮겨가고 있고 더 딜레마인 건 피지컬 100의 PD가 그만두고 넷플릭스 지금 프로그램 만들고 있더라고요. MBC 소속을 만들다가 아예 나가서 만들고 있고. 아예 회사를 옮긴 거예요? 회사를 네. 옮긴 거 아니에요? 투자를 독립, 받는 독립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PD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회사 MBC 다니면서 납품하는 거나 자기가 네. 독립회사 차려서 납품하는 거나 납품하는 네. 건 똑같은데 네. 돈은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점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죠. 이제 넷플릭스는 그 정도 이제 그 규모를 키운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중 공유를 차단하면서 또 매출이 크게 늘었고 구독자가 가입자가 1,2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네. 방송사 매출은 확실하게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 네. 이유는 뉴스는 맵을 지원한 뉴스 공장 같은 유튜브 네. 네. 이 채널들로 빼앗기고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나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는 넷플릭스로 네. 빼앗기고 이렇게 네. 됐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불편한 진실을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의 그 뉴스 광고, 그냥 방송 광고 시장은 사실 기업 광고라는 건 어떤 형태로 기업들이 이 매체에 주는 보험 성격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이제 보험적인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비판 기사를 쓰지 않으면 계속 광고를 주고 비판 기사를 쓰면 광고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방송에서 먼저 꺼진 것은 방송은 좀 보험 효과가 없거나 실제로 노출 대비 실제 브랜드 효과를 노렸는데 이미 그게 다 무너진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보험성 광고도 이제는 없다. 근데 방송 광고는 원래 그 한국 방송 광고 공사에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시스템 아니었어요? 네네. 어떤 기업이 그렇기, 그냥 어떤 네. 회사를 찍어서 광고하지는 않았던 그렇기 거죠.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지만 일부 이제 그런 그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YTN이나 YTN이나 연합TV처럼 뉴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실제로 시청률 대비 광고 단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직접 영업이나 다름없는 종편사들이 사실 광고 단가가 꽤 높았던 것도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방송은 또 직접적으로 기업 이슈를 뭐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방송 쪽에서 먼저 광고가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까지 정리하고 네네. 신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네. 만약에 그러면 신문은 이제 뉴스잖아요. 엔터테인먼트 드라마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뉴스를 뉴스공장 매불쇼한테 뺏기면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경영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스의 트래픽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었고 포털에서도 뉴스 소비가 줄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가격 없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뉴스는 이미 독자 기반의 매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사실 매출이 그대로 크게 뭐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자 기반의 수익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독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신문사들이? 독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지적됐다. 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광고와 기업의 후원 협찬 같은 성격의 유사 이제 그 변형 광고 같은 것들이 거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포털에 콘텐츠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나 독자들에게 뉴스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 그리고 여전히 기업들이 언론에 주는 그런 보험적인 보험 성향의 광고 시장이 아직 굉장히 크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 광고 시장이 그게 네. 살아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을 보면 사실 두 가지 통계가 있는데 문화 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내는 통계는 사실 신문 광고도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아까 언론사 매출 보면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광고 시장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광고가 아닌 다른 협찬이나 후원의 명목으로 기업들에서 받는 돈이 사실 결국 광고비가 이주머니에서 빼서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뿐인데 그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아까 그 방송사들 모든 방송사들이 매출이 줄었는데 제가 18개 신문사들 지금 보시지만
지난 20년 동안 매출을 다 집계를 해봤습니다. 18개를 합친 거죠, 제가. 네네, 저게 합친 건데 매출을. 등락이 있지만 2조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동안요? 있습니다. 20년 동안요? 2004년부터? 네, 2004년부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줄어든 언론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회사별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 네네. 회사별 그래프도 있죠. 네네. 매출 순위로 보면 조중동 매한에서 조동중 한매로 바뀌었고요. 동아일보가 빨간색이 제일 많은 거 조선일보죠. 네. 그래도 노란색이 지금 그러니까 쭉 올라가고 네. 있는 중간쯤 있는 노란색이 네네. 매경이고요. 그 밑에가 한경 한국경제 파란색 갑자기 중간에 뛰어든 네. 한경 네, 파란색. 보시면 한경하고 매경은 또 서로 자존심 싸움이 심해서 한경이 앞섰다가 매경이 앞섰다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보면 이제 연두색이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가 중앙일보를 조금 따라잡았죠. 동아일보는 전통적으로 정부 광고가 가장 많습니다. 정부가 주는 광고. 정부가 주는 광고. 정부가 주는 광고가 그것도 비중이 높아요? 동아일보가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면 동아일보 출신 또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많았죠. 청와대에 늘 있었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출신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라고 추정이 되는데 동아일보가 아무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그래도 네. 정부에서 광고를 주는데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보다 동아일보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죠. 5년 동안 받은 동아일보 광고를 보니까 뭐 300억에서 400억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네.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아까 보니까 근데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경 매경만 얘기하고 그 밑에 뭐 한겨레 경향 뭐 네, 맞습니다. 한국일보 이런 우리가 이제 이른바 보수 진보로 나누면 조중동 매출이 너무 안타깝다. 한겨레와 경향 합친 매출의 뭐 5배 정도 됩니다. 보시면 맨 밑에 그 붙어 있는 선들을 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네, 네. 다 짜잘하게 붙어 있고요. 지난해 유일하게 매출이 줄어든 언론사가 한겨레입니다. 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네.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네네.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좀 사실은 매체 영향력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나 뭐 비슷한데 이제 기자 수나 아니면 그 종신문 발행량이나 그런 데서 차이가 크기도 하죠. 굉장히 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근데 그러면 정리하자면 네. 방송사는 유튜브를 뉴스가 옮겨가고 넷플릭스로 엔터테인먼트가 옮겨가면서 결정적으로 광고에 직접 타격을 받았는데 신문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거 여전히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고 광고 시장 아직 살아있다. 특히 그리고 조중동한테 그건 네네. 살아있다. 방송과 신문의 차이를 보면 방송은 직접적으로 시청자 수의 매출이 타격을 받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문은 독자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런 거죠, 근데? 신문의 비즈니스가 계속 말씀드린 B2B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받는 그 모델이기 때문에 매출이 독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업이 신문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광고를 주고 관리를 해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네. 그게 영향력을 산다는 거잖아요, 돈 주고. 네네. 나 우리한테 좋은 기사 써달라고 하면서 네. 광고 준다 이 네. 얘긴데. 신문의 영향력 자체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덜 보면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만약 뉴스 공장 매불쇼를 더 보면 이쪽에 영향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 영향력이 있는 쪽에 가서 보험성 광고용을 네. 주지 않나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신문의 힘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기업 광고 담당자들, 홍보 담당자들은 하루 종일 그 이 포털에 뜨는 뉴스에 키워드를 걸어놓고 자기 기업의 이름, 자기 기업 오너의 이름이 뜨면 바로 그걸 관리를 해서 기사를 톤다운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체력이 아무리 적어도 네이버에 뜬 언론사라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의 수단이 아직도 광고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사실 그게 이제 한국 언론이 망하지 않는 한국 신문사를 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언론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고 한국 언론의 혁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20년 전 하던 방식 그대로 신문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네요. 방송사는 혁신의 동기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혁신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방송사도. 목숨을 건 생존을 건 혁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조만간 이제 뭐 처절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네. 뉴스 공장과 매불쇼가 우리 네. 뉴스의 미래고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다. 네.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자, 일단은 팬덤 중심의 뉴스 소비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뉴스의 범주를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뭐 일단 그게 뉴스 기본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실제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뉴스는 어떤 면에서 지금은 엔터테인먼트고 참여고 행동이고 우리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뉴스의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들은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독자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발 물러선 사실 언론의 그런 객관적인 그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도 그런 전통적인 언론사들이 이미 독자들에게 매력을 잃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 언론의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고 주류 언론의 그런 그 이 낡은 방식들이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네. 팬덤 중심의 뉴스가로 계속 쏠려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중립적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러면... 뭐 언론이 신뢰도가 낮고 기레기라고 욕을 먹지만 여전히 열정적인 기자들이 있고 그래도 뉴스의 근간은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이 정통 저널리즘 힘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적게 보거나 여전히 저널리즘 힘을 무시할 수 없고 문제는 포맷과 유통방식의 변화고 사실 독자들에게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뉴스를 마구 쏟아내는 이런 방식이 독자들이 길을 잃게 만들고 독자들이 나에게 맞는 뉴스를 찾아 만들게, 찾아 떠나게 만드는 주류 언론이 아닌 다른 형태, 나에게 맞는 뉴스, 남들이 보지 않지만 나에게 다가온 뉴스를 더 찾게 되고 아무튼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세월호 10주기 뉴스를 보면서 여전히 저널리즘의 힘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진짜 저널리즘의 힘을 잃지 않도록 좋은 저널짐의 혁신과 교정과 실험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 공장 열광하지만 일단 과도기라고 보고요. 생존을 위한 새로운 변혁과 실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네. 제가 이게 이 독자들이 보내는 이 댓글을 몇 개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매불쇼에 네. 굉장히 좋은 뉴스가 사실 많다. 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같은 네네. 관점에서 보면 뉴스 공장을 나는 내 성향에 맞기 때문에 선택해서 본다. 네. 예전 같으면 네. 종이신문 한겨레나 종이신문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정말 불편하고 괴로운 이야기지만 뉴스 공장이 김어준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죠. 지금은 TBS처럼 공영방송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 우리 이런 걸 해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예 내놓고 편파 방송을 하겠다. 대신 논리적인 편파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뭐 중립을 얘기하거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저널짐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새로운 미디어, 뉴미디어 실험들이 전통 저널짐 영역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공고해 보이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아성이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편향성은 원래 레거시 미디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NBC하고 중립적인 척하는 그런 뉴스 박스 뉴스는 다른 것이고 네네네. 한국에서도 한겨레하고 조선일보는 다른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이냐 객관적인 척하는 네. 중립 말고 대놓고 편파라는 그런 방송 오히려 더 선호하고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의 참여고 행동이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방식인 거죠. 아니 너무 그런 말씀인데 네. 그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요? 지금 보이는 대안. 네네. 그 뭐 개념적인 대안 말고. 지금은 한동안은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중에 혁신과 실험하는 언론사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대안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이 돈을 내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에 더 뭐랄까 객관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편파를 표방하지 않는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편 편파를 해가지고 뭔가 균형을 잡는 건가요? 어떤 쪽이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뉴스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속해서 이제 낡은 과거의 그 이 수익 모델을 붙잡고 있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미디어 실험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더 뾰족하고 날카로운 뉴스들 그리고 사람이 찾는 뉴스는 나에게 돈이 되거나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나의 정체성과 맞물리거나 그리고 이 매체에 소속되고 싶다는 그런 정체성의 확장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매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변화를 따라잡는 언론사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자세하게 나중에 그 뉴미디어 네. 실험을 다시 이야기하시죠. 네. 뭐 뉴욕이 나오 PT 그다음에 올 뒤에 나오는 뭐 더 코어 그다음에 슬로우 뉴스도 마찬가지고 더 밀크나 뭐 또 롱블랙이나 새로운 미디어 실험이 나타나고 있고 그 실험들은 독자에 기반한 그리고 과거의 낡은 광고 모델이 아닌 철저하게 그 독자들의 선호와 필요와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의 퀄리티를 승부한 그런 언론 실험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구독 모델도 성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유료 구독 모델 같은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번에 네. 좀 자세히 다뤄주세요. 네. 저희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하고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재 전 경제부총리 아시죠? 이분이 책을 한 권 냈었는데 정치는 경제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올해 초에 폴리코노미라는 말을 만들었죠. 정치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책 제목과 그런 기사에 나온 이 언어였는데요.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를 놓고 이게 진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총선 결과도 해석하고 앞으로 전망도 내다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쭉 진행할 건데요.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세 분을 모셨거든요. 앞 시간에 일단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하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실 예정이고요. 뒤 코너에서는 이번에 이 경기도 분당갑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이광재 전 의원 모셔서요. 베테랑 정치인이시고 이제 또 지금 당선은 안 되셨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솔직한 입장에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현재 스코어 가장 유명한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하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명한 거 맞으시죠? 욕 많이 먹는 걸로. 아니 유튜브 시작하면 항상 두 분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세트로 이렇게 나오세요 요새. 방송 많이 하시죠? 아니요, 방송 이제 많이 줄었고요. 이제 유튜브 많이 나가고 있고. 네네네. 댓글에 항상 요거도 먹고 그거 상처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또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욕 많이 먹는 순서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한 분씩 일단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 지금까지 국정운영 잘못했어, 다 바꿔, 이런 경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예, 뭐 비슷한데 집단지성이 좀 발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했지만은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예, 이게 결과적으로 누가 짠 거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미묘한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진 게 범야권 192석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92대 108.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선거 방송을 했었는데 딱 출구조사 발표되고 나서 200대 그냥 100 이하 막 이런 식의 방송 예측 보도가 나왔잖아요. MBC는 최대치가 99석이었어요. 그 추구조사 최대치가 그 국힘 99석. 네. 그래가지고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압승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출구조사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최종 결과를 보면 근데 워낙 출구조사 예측 조사가 민주당의 더 큰 압승을 예측해가지고 민주당 이상. 이긴 건가? 아닌 건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에 대해서 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도 그렇고 페이스북에도 네. 숫자 예측을 좀 하셨는데 투표율하고 당선하고 그러니까 레인지로 했을 때 제가 94석에서 103석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108석이 됐으니까 그 레인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이때면 뭐 국힘 과반 예상하시고 뭐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굉장히 근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68%가 넘으면은 100석 언더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한 지역구의 유권자 인구가 보통 15만에서 3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배가 넘지 못하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14만 몇천 명에서 약간 뭐 29만 몇천 명인데 대충 15만에서 30만 잡으면은 1%의 유권자는 3천 명입니다. 3천 명이면은 이게 막판에 끌어올리면은 사실은 그 중도층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중도층에 근데 지금 저 어떤 심리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기에는 정권 심판과 정권 지지가 7대 3 정도 비율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2100대 900이에요. 정권 심판, 그러니까 1% 오를 때마다. 선거 구별로. 선거 구별로. 그러면은 이 표차가 1200표 차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굉장히 부촌 지역구가 많거든요. 0.1% 막 1%. 예를 들면은 마포 갑의 조정훈 의원이 560표 찬가로 이겼어요. 만약에 여기에 1%포인트가 투표율이 더 올랐다라 뭐 하면은 이지훈 후보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가정에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68%가 넘으면은 국힘이 100석 언더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 말씀을 드렸는데 뭐 67%가 됐고 108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08석이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103석하고 비교했을 때 5석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무소속 4명이 있어요. 103석에 플러스 4가 권성동, 윤상현, 그리고 홍준표, 김태호 요 네 명이 무소속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107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7석에서 108석이 된 거니까 108번째만 늘어났다.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하고. 네. 그럼 이 결과가 사실 뭐 일자리 얻는 분들은 다 국회의원들하고 보좌진들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하잖아요. 왜 어떻게 될지 일단 192대 108이라는 숫자가 지금 전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이걸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탄핵 전국이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끊임없이 선거 기간 중에 뭐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 없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새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의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면 좋겠다, 안 하게 하겠다 이런 쪽에 메시지랑 행보로 집중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작용으로 대통령을 지키자 이러한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 민생 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정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대단히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원재의 그 이원재의 끝내주는 인터뷰에도 계속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계속 부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안 되는데 이런 지금 법안 발의됐고 이렇게 네. 메시지 내는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얘기를 더욱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상당히 시끄러운 전국이 될 것 같아요.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아니, 똑같이 보세요.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구호가 나올 겁니다. 탄핵이 경제다. 탄핵해야지 나라 경제가 살 수 있다. 사실 뭐 제가 탄핵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정국으로 갈 건데 그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검법 계속 발의할 거고요. 지금 최상병 특검 이미 추진하겠다고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5월 2일 뭐 요 즈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국정조사 얘기도 또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5월 30일 날 이제 새로운 이제 당선자들 이제 임기가 시작을 해도 앞단에는 그 특검 이제 통과시키는 거 얘기, 그 다음에 또 거부권 뭐 거부권 행사할 거 얘기, 그럼 또 다시 한번 회기가 바뀌었으니 또 추진할 거 아니에요. 회기가 바뀌면 또 추진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그 이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게 야당은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켜 뉴스를 보면서 야 또 거부권이야? 지금 2년 만에 9개를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9개를 해서 지금 역대 이승만 빼놓고는 제일 많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거부를 했는데 또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힘 내에서도 약간의 이탈표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바로는 아니겠지만은 탄핵 국면으로 이제 점점점 가는 약간 그런 거가 전체적으로 야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 의석이 조금 늘어난 정도라면 의회 구조가 똑같잖아요. 탄핵을 하려면은 뭐 200석 사실 넘어야 되는데 그거 못 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전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빌드업을 쌓아가겠죠.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국정운영이 국민들이 이번에 회초리 한번 때렸는데
변한 게 없어? 계속 그냥 그대로 원해? 고지불통, 일방적인 국정운영 이렇게 계속하면 그게 법률적인 헌법상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탄핵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당선된 분들도 다른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상병 특검만큼은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 최상병 특검 오면은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21대 국회처럼 그냥 무조건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자라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의 이탈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대단히 대통령으로서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해서 통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재섭 뭐 당선인이라든지 김용태 당선인은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수도권과 뭐 중부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엔 이대로 가면 이거 당이 더 망하겠다,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찬성이나 조건부 찬성을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여야 될 유인이 있다라면은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거나 최소한 뭐 지방선거 뭐 대선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민심에도 막 반응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뭐 이렇게 특검에 찬성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인원이 8명 이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찍히면은 아무리 다음 공천을 그 총선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더라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일종의 매드맨 전략이에요.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있는 용어야. 이거는 실제 네, 매드맨 스트래티지라고 네, 있죠. 매드맨 네. 전략 이제 있는 용어.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공포 정치고 검찰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렇게 사람들이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수도권도 아니고 영남권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일까? 이거는 영남권 의원들이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수도권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이 대규모 이탈을 해가지고 뭔가 막 특검이 통과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 말리지만 계속 쌓여가는 약간 이 정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뭐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러면 의원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을 옹호하는 그러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되면은요 지역에서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못 견뎌요. 어떻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께서 더 정통하신 걸로 봐야 됩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잠깐만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김준일 대표님이 더 저는 지금 빨간 넥타이를 메고 여기는 지금 민주당 색깔을 메고 왔다고요. 지금 참칭보수. 아니, 저는 애국보수. 원래 파란색이 원조 보수 색깔이에요. 2012년 이전에. 저는 한나라당 사람입니다. 저는 빨간색은 원래 그 레닌의 색깔 아닙니까? 제가 신한국당 공채인데 그때 이런 색깔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맞아요. 옛날에 그랬죠. 남색. 근데 그 최상병 특검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 탄핵 제도가 네. 내각 책임제 하는 국가들처럼 불신임만 하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불법성이 인정이 돼야만 대통령이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이랑은 다른 특검하고는 좀 다르게 본인의 행동의 불법성이 맞아요. 드러날 수도 있는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최상병 관련된 일이 뭐가 문제냐면 왜 하루만에 여러 가지 조치와 상황들이 바뀌었느냐, 거기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어떠한 지시나 명령이나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만약 밝혀지게 되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헌법재판소 가서 이것이 기각이 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추진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크게 보면 장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진일 대표님은 지난 1,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길게 보는 건 맞아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쉽게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할 거면 진작 변했어요. 안 변하면, 변하면 죽어요. 사람은 원래 변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성정이 막 대화하고 타협하고 심각한 고뇌를 통해서 정치적인 묘수를 만들어내가지고 난국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제 기분파잖아요. 자꾸 저렇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먼저 국민의힘 탈당을 하고 자 개헌하자. 내가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자. 개헌 전국으로 상황을 싹 돌려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국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예측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그냥 의미가 없다. 그렇게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말씀하셔서 대통령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잖아요. 비서실장 인선도 한다고 하고 총리 인선도 하고 내각 총사퇴라 뭐 거국내각해라 여러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쇄신 믿지 마세요. 쇄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민심이 뭐냐면 대통령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바뀌어야 돼 라는 건데 우리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던 인사안을 보면 대통령이 본인이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본인을 뭐 상당히 지지하고 밀어줬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모였거나 장관이었거나 이런 사람 중에서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렇게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국정운영기조 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안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취재를 해보면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과 메시지를 보면은 대통령은 이렇게 총선 진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새가 총선에 저렇게 폭망했으면요 이런 메시지나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바로 즉각적인 개각 그다음에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이래야 되는데 이동관 뭐 비서실장 시킨다라는 막 그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탄핵될 것 같으면 본인이 나서서 개헌하고 임기 자기 본인 네. 단축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신 건 그 극단적인 쇄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걸 쇄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권에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적인 통화 내용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썩 기대나 애정이 없는 분이에요. 정치권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니 뭐 국민의힘이 나를 뭐 좀 탄핵하려고 그래?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자꾸 쓴소리나 내가 생각하는 다른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해? 주장을 해? 뭐 내가 내가 국민의힘 뭐 못하러 있어? 이럴 수가 있겠죠.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안 변합니다. 그분이 변할 뿐이었으면 이미 진작에 총선 전에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와야 되고 당이 그렇게 거의 애걸복걸 울면서 매달리면서 조금 변화해달라 사과해달라 2,000명 좀 양보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듣기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지금도 180석이고 뭐 전에도 180석이고 이제 지금도 180석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당이 문제인 것 같은가 국민의힘이 문제인 것 같고 국민의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문제고 그 인선 제가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이동관, 원희룡, 장재원, 이정현 이분들 중에 정진석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면은 쇄신으로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옛날 분이 문제가 아니라 뭐 올드보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장 친윤 중에 핵심들 막 이런 사람들 이동관 비서실장 와 그러면 국민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국민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태경 의원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될 리가 없지. 아 평론가님이 추천하셨다. 제가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 하려면 하태경 정도는 해라. 그래도 쓴소리도 할 줄 알고 민심도 청취하고 보수 내에서 그나마 그게 좀 가능한 그 인력 풀 중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될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김준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구속 안 당하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고발 좀 취하라고, 고발 좀, 좀 제발. 이렇게 보수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데. 그래서 상황을 쭉 보면은 총선 전에 대통령실의 움직임, 그리고 참모,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은 참모들은 무척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건의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그걸 안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지금 인적 개편을 통해서 쇄신 이미지를 보이고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많이 뭐 알려진 얘기이기도 하는데 뭐 이관섭 비서실장, 한우섭 정무수석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분들도 나름의 역할들을 다 했어요. 대통령께 간언도 드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왜 안 된 거예요? 그 있잖아. 문제는 경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처럼 바보야, 문제는 윤통이야. 윤통이 안 바뀌면 안 된다고요. 대통령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은. 아니 혹시 아까 뭐 그 출구조사 결과 보고 막 와 뭐 백석 아래로 하겠네 하다가 뭔가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전했네 이런 생각으로 약간 안도한 이런 느낌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가 뭐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과 조치들을 보면은 그렇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아니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냥 50일자 그냥 본인 감상문 같은 거 내놓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비서실장 시키겠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도 이런 건 변할 수 있잖아요. 제가 비전문가로서 생각해 본 건데 뭡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이슈들 예를 들면 뭐 지난 국회 때 던졌는데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정치 권력에 대한 법안들이 아니고 양곡법 쌀값에 대한 거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거 노동권에 대한 거고 간호법, 이거 지금 의대 증원 사태하고 관련된 이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관련된 거 뭐 양보 안 하고 막 쭉 마이웨이로 간다고 그래.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냥 국회에서 던진 걸 받아들이면서 좀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 취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길게는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통령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받을 수 있네 없네 뭐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 관심이 없다라는 징후가 징표가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따로 자기들이 간호법 지금 발의한다니 물론 자기들 표현으로는 독소조항 몇 개를 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뭐 지역사회라는 문구 몇 개 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면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법안 중에서는 저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다시 추진을 하면 통과 가능성이 좀 있고 간호법은 자기네들이 한다니까 의사랑 싸우려면 이게 필요한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은 아마 이게 노동에 대한 문제라서 저는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는 사안사안별로 통과될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법이 통과됐느냐 안 통과되느냐가 온 국민은 다 거기에 관심을 쏟을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스타들이 오시니까 우리 동접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한 10분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두 분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가야 되는데. 그래요? 1시 5분까지 그러면. 네. 예, 예, 뭐 10분이나 5분이랑 똑같아요. 좀 해보시죠. 한시 10분까지 하시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대통령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경직되게 나가고 민생 법안은 랜덤하다 뭐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아니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될 거가 나중에 보면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모든 거에 다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또 대통령실이나 참모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조금 받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른 자신과 관련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몇 개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한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공약을
야당이 법안을 만드니까 그걸 거부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야, 이건 민생이고 이건 국민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대선 공약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특검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 여당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게 또 본인 스타일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법은 간호법을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또 발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웃긴 상황 추진하고 아니에요, 있고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출구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의대 증원 문제는 당장은 출구가 없을 거예요. 왜 출구가 없냐면은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의사들 쪽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너무 혼돈스러워요. 일단은 의협 지도부가 다음 달에 교체가 되거든요. 현재는 의협 비대위가 꾸려져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고 했는데 차기 회장이 그 대한소아과협회 뭐였지 이름이 그분이 야 너희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전공의는 그 박단에 대해서 탄핵을 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 박단은 지금 교수들 다 비판하고 있고 너희들이 착취의 중간 관리자였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거에 대표성을 띄고 여기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화 된다라는 게 최소한 5월 달은 넘길 거다 최소한. 그래서 지금 병원들 대형 병원들 뭐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서울대병원 마이너스 통장을 1000억을 만들었네 뭐 그리고 지금 일부 아산병원이었나 어디였나 구조조정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 뭐 명퇴하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병원들이 지금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긴급으로 융자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장기간 되면은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들이 바뀌었잖아요. 의료행위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 무조건 찾아가는 3차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주 동네 2차 병원 가니까 여기도 수술 잘하네. 여기도 친절하네. 여기도 좋네. 약간 이런 경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좀 근본적으로 약간 그런 의료 환경도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답이 없어 보이고 어쨌든 의사 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새로운 주장을 내놨거든요. 아 그래요? 보건복지부 어떤... 차관이 그만두지 않으면 네.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 전공의들이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요구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대 정원 다 취소해라. 차관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 만약에 의대 정원 2000명 우리가 진짜로 정말 자 우리 이거 연연하지 않으니까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 보니까 물러설 생각이 없거든요. 양측이 너무나 자기 고집들이 강해서 이거는 답이 없어 보이고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이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결국에는 그냥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5월달 넘어가면은 확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대로 가겠죠. 뭐 그러면은 국민들. 참 이 생명과 안전이 너무나 위험해진다. 큰일 났다. 근데 그런 걸 풀어야 되는 게 대통령과 여당인데 이분들은 지금 당대표 누가 시킬까? 전당대회 누가 하나? 비서실장 누구 시킬까? 총리 누구 시킬까냐?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의 손을 놓는 상황을 당분간 볼 수밖에 없어서 의대 정원, 의료 갈등은 좀 약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3차 병원에 대형병원 환자들이 좀 덜 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의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의료개혁 방안이었거든요. 그게 의료개혁의 중요한 네. 축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런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통해서 구현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혁이 되는 게 원래 그래 파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이거예요. 지금 감정이 상해 있어요. 의사들은.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좀 힘들어요, 진짜. 그 박민수 차관 간두라고 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너 저렇게 나한테 우리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하고는 같이 협상의 대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좀 되게 어렵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차 기관 대형병원 대학병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상태대로 가서 4학년들 유급당하면은요, 내년에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에 가야 될 의사들 없죠. 인턴도 없어지죠. 그럼 대학병원들은 어려워져가지고 간호사들 채용도 안 하죠. 의료 시스템 그 상태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빨리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탄핵 정국으로 가고 뭐 이렇게 특검 정국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별도 테이블 만들어서 좀 저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게 그렇죠. 바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책임감이죠. 그렇죠. 기대해 보시죠. 좀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 더 여쭤볼게요. 대파 선거라고 또 지난 총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파 뭐 물가 이것도 있지만 사실 경제 이슈를 저는 대통령실에서 경제 이슈를 밀었던 것 같아요. 민생 토론회 하면서 그게 뭐 그 뭐 지역 개발하고 하는 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서 뭔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약속도 많이 했고 그거는 앞으로 그래도 지켜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지켜줘야죠. 그거 지켜주면 나라 망합니다. 아니 다 합쳐서 막 천조 원 뭐 그거 예산이 필요하다. 아니 민자예요. 다 국고 아니잖아요. 아니 뭐가 됐든 민자는 그럼 땅 파서 나옵니까? 그 어디선가 누군가는 돈을 끌어다가 그걸 해야 되면은 다른 데 써야 되는 돈이 그 투자처가 이동하는 건데 그래서 뭐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다 지켜진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아니 그거를 왜 이제 와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총선용이라는 뭐 생각을 하고 그 국민들도 그거를 그렇게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게 저는 역량이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정책적 수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은 야당이 150석을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 여당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4년에 열린우리당도 여당이었고 2008년에 한나라당도 여당이었고 그때 153석 2012년에 새누리당도 여당이었고 그때도 어쨌든 뭐 정권 집합론이 그렇게 셌지만은 있고 2020년에 민주당도 여당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때 여당이었네. 야당이 150석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정권 집합론을 어느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계속 했지만은 정권 집합론이 다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정권 집합론이 잘 안 먹힙니다. 그건 이렇게 여당이 정책적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능감이 떨어진 거지. 아, 또 뻥치고 있네. 약간 이런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대로 정부가 실행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보고 뭐 일부는 조금 추진하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지 않고 이거를 다 한다라는 거는 나라 가뜩이나 지금 80몇 조 지금 펑크 났는데 재정 지금 심각하죠. 네, 심각한데 이거를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그래서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제발. 안 하길 바란다고 했으면 저는 그냥 못 믿겠어요. 저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도권 다니시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GTX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하고 조기 완공시키겠다고 했거든요. GTX A노선 지금 일부 구간이 완성됐어요.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연초에 됐죠.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올해 말에 된대요. 근데 GTX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강남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역에서 강남까지는요, 2008년도에나 완공이 돼요. 2028년에나 네. 완공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빨리 완공하기로 약속하신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4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2028년도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 총선이잖아요. 네, 다음 총선. 그러니까 이게 민생 토론회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시고 민생 토론회 개최한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약속했던 것들 솔직히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국회 다수당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여당은 아니지만 다수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수 연합도 있고 굉장히 많고 그게 192석이니까 그러면 국회가 주도해서 민생 정국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선거에 뭐 공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쟁이 많았지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준다고 공약했고 또 비례정당 그 민주연합에서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더 키워서 아동수당을 청소년까지 다 주겠다 뭐 이런 공약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자영업자 빚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완전 탕감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완화해 주겠다 이런 공약도 또 민주당에서 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실행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국회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상임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백몇십 개 법안들 다 통과시킬 때 그런 민생 법안들 다 통과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특검 법안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인 견해가 부딪히는 쟁점 법안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도 여야가 국회에서 의원들이 양당 원내대표라든지 상임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민생 법안들 같은 경우엔 그냥 일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너무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 너무 손가락질만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일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진짜. 평론가님 얘기 궁금하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 욕합니다. 다른 사람은 욕 안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법을 고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융소득세 뭐 이런 거를 없애겠다 뭐 이런 거는 법을 고쳐야 되지만은 뭐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뭐 종부세를 뭐 올리네 내리네 뭐 이런 거는 다 사실은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거 시행령 고치거나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통령 중심되고 엄청나게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근데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감세다 하면서 건전재정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나라 재정이 이렇게 역대 최고로 펑크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본인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감세 그럼 철회할까요? 그러면 법인세 다시 올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빚을 내야 되잖아요. 추경하려면 또 야당한테 손 벌려야 되거든요. 야당한테 손 벌릴까요, 대통령이? 저는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봐온 바로. 근데 그런 걸 야당이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 구조적으로? 아니, 추경을 기재부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뭐 야당이 주도해서 해요? 야당은 계속 추경하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뭐 더,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추경이든 예산을 줄이는 추경이든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출생기본소득을 주는 뭐 청소년까지 다 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버린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법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기재부는 편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국이 흘러갈 수는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무조건 다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자신들의 법안이 계속 거부권을 통해서 거부당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은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봐라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에 가둬놓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밝은 전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랜덤하게 민생 법안이 몇 개 통과되면서 진행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약간 희망을 걸어보면서 그 일은 해요. 기본적으로 그 일은 할 거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장기적인 정치 전망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야당이 유리한 또는 뭐 범진보 진영 유리한 방향으로 앞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 계속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시계추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제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총선이 다르고 대선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그 뭐 여기 다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랬지만 CBS의 그 김현정인 뉴스쇼에서 하는 댓글쇼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원재 대표님의 자료까지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보수가 기본적으로 총선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은 보수를 많이 찍어야 되는데 40, 50, 뭐 X세대를 포함해서 여기가 보수화가 덜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투표 행위로서 한번 내가 20대 때 처음에 투표 행위를 했었던 정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화가 덜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나이가 지금 고령화된 데가 서울 도봉갑, 강북갑, 도봉을 막 이런 데예요. 거기다 민주당이 이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공식대로라면은 보수가 이겨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드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PK, TK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지난 4년 동안 TK에서 40만 명이 줄었고요. TK에서 24만 명이 줄었는데 그게 47만 명이 경기도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는 근데 지금 대부분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한 기본적으로 2, 30석을 민주당이 앞서는 총선 기준으로 대선은 완전 어나더 게임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수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준석이 잘라내고 다 쳐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합니까? 장 소장님. 저는 이러한
분석에 좀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그냥 대통령이 정치 잘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하면 선거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지형이 잘못됐다, 연령별 뭐 이런 거 아무리 분석해봤자 소용없어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봐봐요. 대통령이 상당히 폭넓은 이념적인 지형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들한테 주니까 그냥 압승해버리잖아요. 김준일 대표님의 분석이라면 그 당시에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패배를 했어야 되는데 잘하고 그러니까 다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일방적인 국정운영 하지 마시고요. 야당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바로미터는 뭐냐? 당에 관심 끊으시라. 네? 당대표도 또 선출하는데 아, 내가 아끼는 사람이 또 돼야지. 지도부 친윤 체제로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김준일 대표님 얘기처럼 기대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장 소장님, 개혁신당 여쭤보실 거예요. 대통령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개혁신당은 계속 범야권이에요? 아니면은요 보수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권인 것 같아요. 천하람이나 이준석 대표가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썩은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되게 강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권으로 분류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유명한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셔서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한번 깊이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네, 뭐죠? 이광재 전 의원님 같은 분이 당선되셨어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음 코너에서 보시는 분이 바로 요 앞에 계신데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 안철수 의원이 도발했다고 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니지.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아쉽네요. 조금 이따 직접 모셔서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요. 작년 우리 정부 결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최근에 예. 이 총선 이후에 예.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발언을 하셨잖아요. 국무회의 협상에서. 예, 거기서 보니까 건전재정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예,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자리였었죠.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를 해서 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임하겠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우리는 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힘썼는데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힘썼는데 좀 세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뭐 연인 간에 싸워요. 그러면은 일단 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죠. 네.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가면 좋겠는데 이런 걸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죠. 여기서 그렇죠. 대답 잘못하면은 이거 큰일 네. 납니다. 오히려 사과 안 하기만 네. 못한 일이 있는데 분명히 총선에서 실패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화난 거예요. 국민이 네. 화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난 정부의 재정 중독을 나는 해결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 애썼고 건전재정을 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했는데 세심하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과를 한 건지 자랑을 한 건지 좀 잘 모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밤늦게 막 만취해서 들어온 이 남편이 예. 나 다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이런 거야. 미안해.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예. 느낌. 근데 문제는 정말로 그 만취가 이 목적이 어떤 뭐 이 바이어를 잘 이렇게 대우하기 위해서 네. 업무 연장선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서 술을 마신 것도 맞죠. 그런데 이게 그냥 동창이랑 술을 마셨다. 이래놓고서 힘들게 일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건전재정을 하느냐고 굉장히 애썼다라고 했는데 근데 건전재정이 지켜졌다면 뭐 저는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 결산을 보니까 건전재정은 말로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전재정을 지키지 못했다.
말로는 이 2시까지, 3시까지 열심히 술을 마셨다지만 이게 바이어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동창이랑 술을 마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낮에 열심히 일하느라 힘들어서 밤에 술을 마시고 동창이랑 술을 마시고. 그런 거네요. 예, 우리는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지적해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 결산 그렇죠. 발표하는 거 그거 예. 그때 거의 이미 했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예, 예. 총선 전에 해야 되는데 끝나고 한다고 한다. 그 얘기 그쵸.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끝내주는 경제 방송 시간이 12시 반인가요? 네,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에 네. 시작을 하면 12시 30분에 딱 출근을 하시나요? 아니요. 미리 하죠. 그렇죠. 미리 하죠. 네. 왜 그러냐면 방송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30분에 딱 맞춰서 오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끝내주는 경제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결산은 이 끝내주는 결산보다 저는 더 소중하다고 보는데요.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법적으로 결산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시간은 4월 10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4월 9일, 4월 10일 날 제출하는 일은 없고요. 네. 항상 언제 하냐면 3월 말에 다 이 내부적으로 다 서류를 만들고 4월 첫째 주 국무회의, 항상 국무회의는 화요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4월 첫 번째 열리는 국무회의에 작년에도 결산을 통과했고 재작년에도 재재작년, 재재재작년에도 예외 없이 항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 첫 번째 열리는 국무회의 통과를 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국회는 이 9월 4일까지 제 결산 4월 10일까지라고 말했나요? 결산은 4월 10일까지고 이 예산은 9월 4일까지 해야 되는데 9월 4일까지라고 해서 9월 4일이나 9월 3일 날 그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항상 이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그 국무회의 열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예산 결산을 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작년에도 그랬고 예외 없이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4월 첫 번째 화요일 날도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화요일도 넘어가고 하필이면은 4월 11일 날 이 감사원에 넘겼는데요. 왜 4월 11일일까?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4월 10일 수요일이고 4월 11일 목요일이고 예 그렇죠. 오. 그래서 이 4월 그 총선을 뭐 좀 의식한 거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생겼죠. 정확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예. 총선을 넘겨가지고 보내 제출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예. 그게 무슨 사정이었는지도 중요한 거 아닐까.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가 발표가 됐어요. 한 87조 원 관리 재정 수지 개념으로 87조 원의 적자가 87조 원 예. 적자.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가 나온 거죠. 근데 재정 중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전 재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면 예. 일단은 글쎄 뭐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그렇죠. 적자는 안 나야 건전 재정이 됐다고 표현을 해야 그게 맞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 적자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거고 이 흑자가 더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거고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정 경제라면은 돈 많이 벌면 좋은 거고 네. 많이 저축하면 작년에 제가 1억 저축했습니다. 그럼 부럽잖아요. 작년에 빚이 뭐 1억 생겼습니다.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우리는 국가 재정을 이해할 때 가정 경제로 비유해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기업 과 한번 비교하는 것이 가정경제에 비교하는 것이 더 난데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투자를 안 하고 내가 그냥 올해 이 흑자 폭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할 타이밍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칭찬받아야 되나요? 안 되죠. 아니죠. 네. 기업은 주가 폭락하죠. 맞습니다. 네.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때는 좀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이게 적당하게 이 돈을 아껴서 이 기업의 건전성, 재정 건전성 확보하는 것이 이게 타이밍마다 다른 것이 바로 기업인 거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고 너무 적게 지출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고 각각의 이 타이밍에 맞춰서 경제 상황, 사회 상황에 맞춰서 어쩔 때는 지출을 늘리고 어쩔 때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재정의 원리인데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해서 올해 적자가 생겼어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적자가 생겼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복지도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복지 지출 늘려서 적자가 생겼어. 맞습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복지를 줄였는데 적자가 났어. 그럼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23년도는 22년도보다 이 재정 지출이 70조 원 정도 줄었어요. 그 22년도 중앙정부가 지출한 금액보다 23년도 한 70조 원 정도 덜 지출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사회 투자. 뭐 R&D나 아니면 복지나 이 사회 투자가 결과적으로 70조가 줄었으면 이렇게 투자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자 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안 하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관리재정 수지 개념으로 87조 원 정도가 적자가 났으니까 이 적자 규모도 뭐 문제긴 문제지만 이 적자의 이유, 적자의 질을 보면은 투자도 안 했는데 적자가 생겼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네요. 예. 근데 그러면 그걸 좀 나눠서 볼 수 있나요? 세입, 그러니까 들어온 돈도 있고 나간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간 돈이 한 70조 줄었다고, 세출은 줄었다고 말씀. 작년보다 한 70조 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예상, 그러니까 계획. 계획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639조를 쓰기로 국회에서 땅땅땅을 했어요. 그럼 639조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 한 20조 원, 한 610조 원 정도만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덜 쓴 거네요. 그렇죠. 원래 계획보다 계획은 639조 원인데 실제 쓴 돈은 610조 원이고요. 그걸 불용이라고 표현하나요? 뭐 불용도 있고 뭐 이월도 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출은 전년보다 한 70조 원 덜 쓰고 계획보다는 뭐 한 30조 원 정도 덜 썼고요. 그리고 수입은 우리 예상, 수입은 예상보다 한 62조 원 정도. 예. 52조 원 정도, 52조 원 정도 수입은 총 수입이 덜 들어왔습니다. 세수가 52조 원 줄고 예, 맞습니다. 70조 원 덜 썼다 전년보다. 예, 전년보다 계획보다도 계획보다는 한 20조 원. 근데 숫자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예예. 그 50조 원이 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데 70조 원은 덜 썼다. 예. 그러면 적자가 87조 원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예리하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그 예상에 따르면은 그 23년도의 적자가 얼마나 날지 예상을 한 게 있겠죠. 관리재정 수지 개념으로 한 50조 원 정도는 적자가 날 거야라고 예상했어요. 50조 원보다 약간 더 많이 적자 날 거야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세수입은 50조 원 이상 덜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상 적자는 50조 원이 조금 넘고 그런데 예상보다 50조 원이 세수가 더 펑크가 났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 정도 적자 나는 게 정상적이죠? 100조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0조 원 정도 네. 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원래 50조 원 적자 날 줄 알았는데 세수가 그것보다 50조 원이 더 안 들어왔으면 100조 원 이상 적자가 나는 것이 우리의 추측인데 그렇죠. 합리적인 추측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100조 원 이상 적자가 나지 않고 딱 87조 원만 적자가 났어요. 이것이 저는 이 작년에 87조 원 적자가 났다라는 사실보다 왜 87조 원밖에 적자가 안 났지? 라는 것이 더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어디 딴 데서 가져올 때가 있나요? 딴 데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덜 쓴 부분이 있고요. 이 덜 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639조를 쓰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639조 원을 쓰느라는 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재작년에 22년도 말에 국회에서 여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땅땅땅 한 거죠. 23년도는 639조를 써야 돼라고 이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이 시킨 거가 바로 639조 원인데 행정부는 입법부가 시킨 대로 639조 원을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39조 원을 쓰지 않고 610조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래 행정부가 해야 될 역할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덜 썼으니까 원래 썼다. 국회가 쓰라고 한 돈보다 덜 썼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든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 얘기는 뭐예요?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고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저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다면은 이 세입과 세출이 항상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1월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는 법인세 수입이 들어오지만 2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수입이 들어올 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2월달이라고 해서 지출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우리는 한국은행에 잠깐 돈을 빌렸다가 이제 법인세 수입이 3월달에 들어오면은 다시 갚았다가 4월달에 돈을 빌렸다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수입이 이게 뭐 들어오면은 다시 갚았다가 이런 것이 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말하는 한국은행 일시대출인데요. 이 한국은행 일시대출은 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을 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모두 상환을 하는 거여서 뭐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은 안 갖고 있습니다. 진짜 마이너스 통장 같네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큰 물건, 자동차 같은 걸 살 때 카드를 긁는다. 예, 그렇죠. 뭐 월급날이 예. 돌아오기 전에 그 어떻게 카드값 갚는 날짜하고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이런 한국은행한테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물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외평 기금에 있는 돈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잘했어요. 외국환 평형 기금이죠. 네, 외국환 평형 기금. 그게 외환 보유고 지키기 위해서.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평 기금, 외국환 평형 기금이란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달러를 샀다가 팔았다가 달러를 샀다가 팔았다 하기 위해서 이 만든 돈이 외평 기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평 기금에 작년에 우리가 달러를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외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작년에 달러를 많이 판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정 전문가 입장에서 네, 많이 네. 판 것은 팩트인 거고 네. 그래서 이 달러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달러 자산이 그만큼 감소하고 팔아서 생긴 원화 자산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외평 기금에서 조금 쌓였어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언젠가는 또다시 이제 달러를 다시 사야 되잖아요. 조만간에 언젠가는 아니라 네. 이 달러는 조만간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원화 자산이 보통 쌓이면은 또 조만간에 달러 자산을 사기 위해서 갖고 있다가 달러 자산을 사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20조 원 정도 되는 원화 자산을 우리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자기금에다가 이 조기 상환을 한 거예요. 공적자금관리기금. 예,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 공자기금인데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재부 기금, 기재부 기금이다. 원래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맞습니다. 돈인 거죠. 예, 외평기금의 돈을 뭐 땅을 파서 돈을 벌어서 달러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찍어낸 건 아니니까. 예, 돈을 찍어낸 것도 당연히 아니고 이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달러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빌린 돈을 이 조기 상환을 한 거예요. 상환 시점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기 상환을 한 것이 2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 20조 원 정도 조기 상환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만큼 국채 발행량이 20조 원 정도 덜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세수결손이 뭐 전체 국세결손이 한 56조 원, 총세입 기준으로 한 52조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국세 수입이 56조 원 덜 거쳤으면은 이 국채를 56조 원 추가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작년에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셨고 실제로 기재부는 대통령 지시를 성공적으로 잘 이행을 했는데 50조 원이 세수가 덜 거쳤는데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30조 원 정도 지출을 줄였고요. 그리고 20조 원 정도 외평 기금에 있는 돈을 갖고 온 건데요. 문제는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거가 우리는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 그렇죠. 건전성을 위해서 지켰다. 좋은 거죠. 뭐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정책을 했다라면 저는 뭐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척만 했다. 이거는 좋은 것은 아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20조 원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이 외평 기금에 있는 20조 원을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공자 기금에다가 그냥 옮긴 거예요. 근데 왼쪽 주머니에 있는 20조 원이 오른쪽 주머니로 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재정 건전성은 그대로지만 마치 재정 건전성 지표 국채 추가 발행량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통계적 착시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 보니까 이 아니, 문제는 복잡하잖아요. 국민들이 이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제가 무식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예, 예.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예, 예. 내가
지금부터는 술 안 마시고 돈 덜 쓰고 예. 그리고 돈 열심히 일해서 돈 조금 더 벌어서 예. 가정경제의 빚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예. 나중에 우리 노후에 쓰려고 했던 예. 아내하고 합의했던 그 예.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돈을 옮기고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쓰는 건 그대로 다 쓰고 예. 버는 것도 오히려 덜 벌어가지고 쓰는 것은 다 쓰진 않았죠. 아 쓰는 예. 것도 덜 예. 쓰고 버는 것도 덜 썼지만 예. 그 옮겨놓은 돈 맞습니다. 200만 원 옮겨놔서 그렇죠. 200만 원만큼 덜 적자가 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렇죠. 정확하게 비유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벌어서 20조 원을 더 벌어서 이 추가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있는 왼쪽 주머니에 있는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20조 원만큼 그냥 끌어다 썼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사실상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나 마찬가지 국가 재정인데 언젠가는 달러를 사기 위해서 이 다음 정부가 됐던 간에 아니면은 내년이 됐던 간에 공제기금에서 20조 원을 언젠가는 다시 빌려와야 돼요. 어.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국채 추가 발행을 20조 원 안 했던 걸 때문에 마치 다음 정부나 아니면 언젠가 미래에는 20조 원을 괜히 더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적 착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꼼수나 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제가 외환 정책을 몰라서 네. 그러니까 외환 작년에 20조 원을 판 것이 적절한 외환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팔아서 결과적으로 현금이 20조 원 쌓인 것은 사실이에요. 현금이 20조 원 쌓인 거를 그냥 공제기금에서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건지 그냥 현금이 생긴 김에 바로 그냥 조기 상환을 하자. 조기 상환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물론 저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한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예, 맞습니다. 팔아서 좀 맞추려고. 예, 팔아서 판 것까지는 뭐 이건 상식적인 건데 팔아서 생긴 돈을 이걸 외평기금이 갖고 있을지 아니면 공제기금에 조기 상환할지 저는 이것은 뭐 꼼수 때문에 조기 상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조기 상환을 했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죠. 확실한 거고 그리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외환 전문가가 보기에 우리나라 외환 정책은 어떤 외환에 대한 논리 때문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딱 외환 논리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외환 논리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근데 외환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 예를 들어서 세입이 안 거쳤다라는 이유로 20조 원을 괜히 갚았다라는 시장의 오해 와 우려가 생기면은 외환 정책에서도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작년에 20조 원을 공제기금에 갚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외환 정책 차원에서 갚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수가 부족해서 20조 원을 괜히 불필요하게 이 조기 상환한 거 아닐까라는 오해가 생기는 것 자체가 이 외환 정책에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꿀단지가 생긴 것 같네요. 지금 환율이 계속 급등해가지고 원달러 예. 환율이 그래서 그거 완화시키려고 계속 팔고 그러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부 그렇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가 왔을 때 환율 상황이 바뀌면 맞습니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국채 발행을 무더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예.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국가 채무도 이번에 그 비율이 늘어난 걸로 예. 발표가 돼서 그것도 또 그 비판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저는 특별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국가 채무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국채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는 그렇죠. 다 이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렇죠. 작년에 발행한 국채, 재작년에 발행한 국채, 재재재 작년에 발행한 국채가 다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채 총량은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최초로 GDP의 50% 넘었다고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근데 그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지나갈수록 높아가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이라는 것은 분자는 국채고 분모는 맞아, GDP잖아요. 맞아. 네. 근데 GDP는 누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GDP는 당연히 작년 GDP, 올해 GDP, 내년 GDP가 따로 있는 요 경제 네. 개념으로는 플로어, 플로어. 개념인 네. 거고요. 유량 개념인 거고요. 이 분자인 GDP는 이게 누적이 되는 거여서 네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GDP도 늘어나고 국채는 누적이 되니까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그리고 자산도 늘어나고 부채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 부채를 볼 때
부채 액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자산 대비,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이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순자산 대비, 중앙정부 순자산 대비 이 부채 비율을 보면은 뭐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유지되고 있다. 예, 예. 핵심은 그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조기 상환한 한 20조 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늘어나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채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예, 저는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가 바로 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갖고 와서 그렇기 때문인 거고, 이것은 겉으로는 국채가 생각보다는 덜 늘어났지만 이것은 재정 건전성은 뭐 왼쪽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로 간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정부가 될까 그만큼 부담을 떠안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건전재정 기조를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재정 중독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작년에도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잘 맞춰놓은 그렇죠. 반쪽짜리 건전성이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건전하게 보이진 않는 맞습니다. 건전성인데. 예. 근데 올해 내년에 지금 기재부가 예산안 짜기 시작할 텐데 이걸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반쪽짜리 건전성보다 건전성의 유지에 실패를 했다라는 평가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적자 규모가 올해, 아니 작년에 87조 원 적자가 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수지 적자가 났고 코로나 시즌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큰 규모의 적자 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7년이나 18년 항상 재정 수지는 흑자가 났었고요. 19년 뭐 코로나 이후 코로나를 빼놓고서는 가장 큰 규모의 적자인데 문제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나 내년이죠. 올해 세수 결손이 오냐 안 오냐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것은 저는 한가한 논쟁이라고 봐요. 세수 결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목표치가 92조 원이거든요. 마이너스 92조 원이거든요. 관리재정 수지. 목표치가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하나도 되지 않고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세금이 그대로 거쳤을 때 올해 관리 재정 수지 목표치가 마이너스 92조 원 작년에 그 마이너스 87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목표가 달성이 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마이너스 92조 원이 이거를 건전 재정이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건전 재정을 말로만 건전 재정은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건전재정이 실패한다는 것은. 세출도 거의 유지되는 거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세출이 올해 세출이 작년도보다 2.8% 늘어났어요. 작년도 세출보다 올해 2.8% 늘어났는데 2.8% 늘어났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작년도 물가상승률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는 3.6% 늘어났는데 국가지출은 2.8% 늘어났어요. 그럼 실질적 지출은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 국가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 작년보다 세수입이 마이너스 2.2%로 감소되면서 이게 더 이 국가 재정 그 건전성이 위배가 돼서 마이너스 92조 원이 된다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또 대통령은 계속 선거 때부터 감세를 또 강조를 계속 맞습니다. 하시는데 그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서 세수 이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 이 두 가지는 이거는 뭐 어느 대통령이 돼도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일인 거고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를 인식을 하는 것이 저는 경제 마인드의 가장 첫 번째가 이게 두 마리 토끼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재정 건전성은 재정 건전성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정부의 약속은 지금 이 재정 수지를 보면은 이 약속은 허망하게 됐고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해서 선택을 해야죠. 합의를 해서 국민들끼리 오케이 우리는 감세를 하는 대신에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든지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포기하겠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가 있지만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굉장히 깝깝한 것 같은데요 상황이
재정 적자가 대규모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예. 사실 뭐 지금 예고한 정책을 다 수행하면 그것도 못 지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이 연락드려가지고요. 아이 우리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제안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올드 패션, 저기 오래된 이게 유행이 지난 얘기예요. 옛노래라는 얘기 그렇죠. 이게 옛날 노래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럼 선진국은 재정건전성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쓰냐? 당연히 아니고요. 선진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이제 안 쓰는 말인 거고요. 어떤 생각해 보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은 뭐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근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게 재정건전성은 지금 당장 지출을 줄이고 당장 국채를 발행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재정건전성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재정이 이 빵꾸 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지출을 늘려도 안 되고 너무 부채를 늘려도 안 되고 적절한 수준의 경제가 발전이 돼야지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우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너무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정부가 지출을 적게 해서 내수가 안 좋을 때까지 내수가 이렇게 불안할 때까지 정부가 지출을 너무 줄여도 안 되고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하자. 다른 선진국은 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왜 단순하게 이미 거의 안 쓰는 옛날 유행가와 같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지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현재 예. 수준의 올해 계획된 세입, 세출, 예. 국채 발행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맞을까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뜻 생각해 보면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은 정부가 건전성도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예요. 네. 그 1.4% 굉장히 낮았죠. 굉장히 낮았던 이유가 일단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에다가 정부 지출 두 개를 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그 민간 소비 지출 증가율을 보면은 1.8%였어요. 1.4%보다는 뭐 1.8%도 굉장히 낮은 거지만 이 1.4%인 경제 성장률보다는 상회했거든요. 아니 민간 소비가 1.8% 증가했으면 최소한 내수도 1.8%는 증가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내수가 1.8%를 증가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정부 지출 맞습니다. 때문에 정부 지출이 1.4%보다 더 낮게 정부 지출 증가율이 1.3%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민간 소비가 그래도 나름대로 증가하면서 내수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민간 소비는 노력했는데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못 줄 망정 정부 지출이 오히려 이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낮게 이 증가율 증대폭이 더 낮아서 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작년도 정부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작년도 1.4%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저는 네이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선순환 고리. 작년에 너무 정부가 지출을 줄여서 내수가 쪼그라들고 내수가 쪼그라들어서 세수입이 안 거치고 세수입이 쪼그라들어서 지출을 더 줄이고 지출을 줄였더니 내수가 더 쪼그라드는 이 악순환 고리 때문에 지금 이 작년에 경제도 안 좋고 지출도 줄였고 적자 폭도 늘어나는 이 악순환 고리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선순환 고리를 회복하자. 적절한 수준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한 수준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세수입이 들어오고 세수입이 들어가서 더욱더 정부가 지출을 규모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선순환 고리라는 의미죠. 그렇군요. 적절한 수준까지 지출을 좀 늘려서
첫 걸음을 한번 디뎌보자 이렇게 해석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하시기 어려운 얘기예요. 재정 전문가가 지출연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오늘도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셨으면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얘기만 다 들으셔도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해가 책 한 권 읽은 것만큼 높아집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하고 작년 윤석열 정부 결산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